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대한민국 70여 년의 문명 발전 사에는 굵직굵직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 70년대 중화학공업 건설의 성공, 1977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의 성공, 그것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미동맹이라는 이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고 한미연합사를 만든 이 성공 사례, 이렇게 꼽으면은 그야말로 교과서에 실어야 할 성공 사례가 리스트가 길고 깁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그런데 이 교과서에 실패한 사례, 를 중심으로 적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까지도 이렇게 남 흠집 내고 하는 전문가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를 연구를 하면은 성공의 원리가 잡힙니다. 이 원리는 예술에도, 경제에도, 전쟁에도 외교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는 KBS2의 나훈아 쇼였습니다. 대한민국 의계인 나훈아 쇼가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연구를 하면은 일상생활 하는 데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기자는 나는 과연 글을 쓰는데, 취재를 하는데, 나훈아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나훈아처럼 군더더기 없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느냐? 나훈아의 프로 정신에 감복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도 나훈아처럼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쇼가 하나의 국민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훈아 쇼를 보면서 김종인과 국민의 힘이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석 전후 10일 정도는 나훈아 씨가 국민을 크게 하나로 합친다는 대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에서 실질적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차례 방송에서 약 50%의 시청률을 기록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훈아의 비밀을 연구해야 할 이들은 무엇보다도 김종인과 국민의 힘, 그리고 우파 세력이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7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나훈아는 늙어도 젊게 행동했습니다. 옷차림, 말, 행동이 젊었어요. 우파가 늙어 보이면 젊은이들, 여성들은 달아납니다. 어떻게 젊게 보일 것이냐? 우파가 어떻게 젊게 보일 것이냐? 나훈아한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나훈아는 남성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파의 미학은 건강한 힘입니다. 상무정신, 애국심, 교율과 절도, 스포츠, 프로정신, 정확성, 이 모두를 갖춘 나훈아는 우파의 미학을 실증했습니다. 힘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힘을 무섭게, 왈가닥스럽게 표현하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 힘을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나훈아는 이념에 충실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반공자유민주 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탈이념의 김종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네 번째, 나훈아는 지혜로웠습니다. 반공자유의 이념을 촌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사겨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파가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나훈아는 메시지의 귀재였습니다. 정치에서 메시지는 결정적입니다. 그는 짧고 정확하고 쉬운 언어를 구사를 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우파가 배워야 할 선전술입니다. 여섯 번째, 나훈아는 자유와 자주의 영혼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자존심을 그러나 거칠게 표현하지 않고 부드럽게 드러냈으므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훈아는 계획과 연습에 철저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 있었기에 그의 고집이 통했고 주최 측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열광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우파 세력은 주장은 강한데 실천력이 약한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파는 나훈아와 같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좌파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는 프로인데 우파는 아마추어적입니다. 나훈아가 보여준 장인정신을 본받아 우파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프로의 승부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프로는 전력을 다합니다. 아마추어는 한 발 빼고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우파가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이 권력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찾아온다 한들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겁니까? 악착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훈아 씨는 150분간의 쇼를 아주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부드럽게 이어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파의 영혼이죠. 나훈아 씨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북한에 나훈아가 있습니까? 북한에 조용필이가 있습니까? 북한에 이미자가 있습니까? 북한의 가수는 다 노래 부르는 기술자지 그 뭐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듣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에 무슨 예술혼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나훈아 씨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자유민주 제도입니다. 이게 헌법 제1조 1조에부터 쭉 계속되는데 특히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진영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훈아처럼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가 되려면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 우파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의 속성은 뭐냐?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전쟁이 같습니다. 권력을 잡는 면에서는. 전쟁하는 심정으로 정치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시사점을 나훈아 씨에게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